안녕하세요. 아버지는 용서를 비는 게 아니에요. 에? 당신 결혼을 축복해주라고 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. 남의 일에 참견 말래. 제발요. 에?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.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대. 제발 그냥 가래, 형. 아이, 진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, 뭐. 당신 아버지 죽은 다음에 무슨 후회를 하려고 그래, 어? 나처럼 후회하고 살고 싶어? 어? 아버지 뒷모습도 추태전 어깨도 기억 못하는 그런 바보가 되고 싶냐고! 뭐해, 이 새끼야, 빨리 해! 너 진짜 내 성질 건드렸어, 어? 아휴, 씨발 진짜! 우리 왜 지랄이야? 아이씨! 너 네 마음대로 하고 살지, 어? 나도 나의 마음대로 할 거야, 어? 너 안 가면 나도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. 나도 안 갈 거라고. 앞이 안 보이십니다. 후두암이 시신경까지 전이 됐거든요. 아버님, 앞이 안 보이신데. 할아버지, 누나 왔어요. 더 예뻐졌대요. 아빠도 아직도 멋있으시대요. 예. 형! 누나 착한 사람이니까 잘해주래.